학교는 정말 마법 같은 곳입니다. 전날 밤에 잠을 아무리 많이 잤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가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음이 오죠. 쉬는 시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몸이지만 수업이 시작된다는 종소리를 들으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거기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자장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스르륵 잠에 듭니다.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졸려도 누워서 잘 수 없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잔 이후에 일어나면 잠에서 깸과 동시에 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트림은 평소에 나오던 트림이 아니라 엄청난 용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엎드려서 자면 왜 트림이 나오는 것일까요? 트림은 보통 음식을 먹은 뒤에 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간 뒤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공기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위나 식도에 남아있는 공기가 입으로 배출되는 것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림에는 질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공기 중 일부는 음식물과 함께 장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합쳐져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귀라고 하죠. 그래서 방귀는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트림은 방귀보다는 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는 기도로 들어오고 음식을 먹으면 공기는 식도로 들어갑니다. 기도로 들어온 공기는 날숨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고 식도로 들어온 공기는 트림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기도는 식도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게 되면 기도가 눌리고 식도가 열리게 됩니다. 엎드려 자는 동안 호흡을 하면 공기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오죠. 깨어있는 동안이라면 이렇게 들어온 공기는 트림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트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뒤 자는 것이라면 더 많은 공기가 쌓입니다. 음식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트림으로 빼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죠. 이후에 음식물은 장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엎드린 자세 때문에 장기들이 눌려 음식물이 쉽게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은 가스가 위에 쌓이게 되죠. 잠에서 깨어나면 몸은 쌓인 가스와 공기를 곧바로 배출시킵니다. 이것들은 평소보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잠에서 깬 뒤 트림을 하면 용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엎드려서 잔다면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나오는 트림에 너무 당황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고 자세가 좋지 않아서 척추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트림이 자주 나온다면 음식을 빨리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하거나 껌을 자주 씹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림은 우리 몸에 쌓인 쓸모없는 성분을 빼내주는 생리 현상입니다. 트림이 나오려고 하면 참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불쾌할 수 있으니 예의를 차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